드릴 말씀이 있습니다. 이미 알고 계신 것 같지만 이미 알고 있는 얘기지만 확인은 해야겠네요. 수환이 목에 걸린 거 휘슬 딜런이 준 겁니까? 네. 왜 처음부터 아는 척 안 한 겁니까? 그 사람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. 그럼 왜 또 마음이 바뀐 겁니까? 그 사람을 속이고 외면하는 게 그 사람 아니 수환이를 더 힘들게 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. 수환이 18, 19이었습니다. 수아나, 동주야. 하루에도 수십 번씩 부르던 이름이었습니다. 첫사랑 따위 누구한테나 있는 겁니다. 12년이나 지나서 연락 한 번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러는 거 좀 우습지 않습니까? 누구한텐 첫사랑 따위일 수도 누구한텐 평생 지울 수 없는 사랑일 수도 있는 겁니다. 박동주 씨, 당신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그 시간 동안 수환이 옆에 있었던 거 나였습니다. 돌아가요. 그럴 수 없습니다. 이만 가보겠습니다. 기억하죠? 떠날 때 나한테 했던 말. 끝까지 소중히 지키라고 했었죠? 꼭 지킬 겁니다. 두고 봐요.